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은희 화백의 40여 년의 세월이 담긴 작품들이 GS 칼텍스 재단에 기부됩니다. 이를 기념하는 기증 작품전이 열려 이소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한쪽 벽면을 채운 커다란 캔버스에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모습은 한결같이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지난달 3일부터 예울마루 장도 전시실에서는 김은희 화백이 40여 년 동안 그려온 작품 197점을 GS 칼텍스 재단에 기증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증 작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생명과 환희라는 주제로 오는 2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 작품들은 우리나라와 외국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빛에 의해 변하고 있는 순간을 포착해 축약되고 절제된 터치로 무게감을 줘 작가 특유의 화풍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가님은 삶의 긴 여정 속에서 탄미한 우리나라 곳곳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화폭에 담아내고 세계의 이국적인 풍물들을 현장에서 직접 스케치하였습니다. 워낙 빠르게 진행하던 작업이다 보니 색채의 조화에 집중하고 간결한 생략이 더해져 담백한 화면이 돋보입니다. 시대는 흘렀지만 작가의 스케치 현장 곳곳을 같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떠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김은희 화백은 여수 출신으로 여수 여고와 이화여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중앙미술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평소에 본인의 작품을 소장하기보다는 기증을 해왔으며 이번 전시 작품도 이런 뜻으로 기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이번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자연 속의 풍경을 여유 있게 감상해 볼수 있는 힐링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